자, 네 번째 썰 가보겠습니다. 오늘 또 고민 사연. 자, 한번 또 시작해 볼게요. 자, 네 번째 썰입니다. 샤이 가이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샤이 가이님, 고민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이번 주에 결혼을 합니다. 요일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혼식에 참석할지 말지 고민하는 이유는 친구는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고 직장도 좋은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학력과 직장이 좋지 않아서 결혼식 하객으로 갔을 때 친구의 대학교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도 올 텐데 결혼식을 할 때나 결혼식이 끝나고 밥 먹을 때 상황이 불편한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계좌로 축의금만 보내고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까요? 아니면 친구 결혼식에 참석할까요? 부가 형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샤이 가인이 예전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친구입니까? 그 대학원 다니는 그 친구예요? 제가 얼핏 기억나는 사람이 한명 있는데 예전에 님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혹시 그 친구입니까? 그 대학원 다니는 그 친구. 혹시 그 친구예요? 샤이가이니? 아, 그 친구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 친구하고 님하고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친구도 여러분 똑같은 친구 아니잖아. 친구도 보면 정말 속 얘기를 평소에 같이 하고 오랜 시절 그냥 서로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고 마음 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오랫동안 이렇게 베프라고 생각, 그러니까 베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동창이거나 아니면 뭐 친구의 친구거나 아니면 그냥 뭐술 먹을 때만 잠깐 보고 어떤 뭐 경조사에 뜨면 잠깐 얼굴 보고 게임할 때나 잠깐 보고 뭐 그런 친구예요? 그냥 쉽게 말할게요. 베프입니까? 일반 친구입니까? 베프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일반 보통 동네 친구 중에 한 명입니까?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저한테 이런 고민 사연을 보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베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웃긴 게, 존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제 친구가 이번 주에 결혼을 합니다고 적혔잖아요. 다음에, 요일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요일 얘기할 필요도 없죠. 주말이잖아. 아니,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죠. 요일 얘기 안 해봤자 둘 중에 하나겠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겠지. 요일을 얘기해도 또 상관없는데 얘기해도 아니 얘기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상관없잖아 뭐뭐 요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달라질 거 있습니까? 그뭐뭐 얘기하지 않아도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지 뭐 결혼식이 특별한 거 아니면 평일에 할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면 평일에 사람들이 못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직장 끝나고 올수 있는 주말 시간 주말 때 보통 결혼식을 하잖아요.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샤이가이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 그 친구 알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베프입니까? 그냥 친구입니까? 저 친구가 부진형님 뭐세요? 베프 정도 됩니까? 아니면, 그냥 친구입니까? 그냥 보통의 친구. 그냥 뭐 동네 친구 정도. 그냥 게임 몇 판, 게임할 때 같이 몇판 하고 아니면 뭐. 이거 좀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렇게 이걸 좀 선을 좀 정해야 지금 이 사연을 진행하기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친구가 다 똑같은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끼리도 약간의 좀, 좀 대하는 게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친구 10명 있다고 10명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연락처 10명 있다고 10명이 다 똑같이 안 잖아요. 10명은 똑같이 다 행동하고 똑같이 어울리고 똑같은 얘기하고 하지 않잖아요. 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속 얘기 자체를 아예 안 꺼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예 안 만나 친구 중에서도 아예 안 만나는 사람도 있고 뭐 경조사나 특별한 거 아니면 아예 안 만나고 아니 평소에도 자주 보고 속 얘기 같은 거막 진짜 자주 나누고 뭐 친구긴 한데 약간 애매한 사이도 있고 사실 친구긴 한데 그 사람이 뭐 아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저도 제가 친구가 많지 않은데 저에게 조언도 해주고 밥도 술도 먹고 속 얘기도 합니다. 자주는 못 봅니다. 그럼 베프네요. 예. 네. 베프면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있잖아요. 지금 아직 메론 아닙니까? 메론한데 지금 가도 됩니까? 결혼식? 서울이잖아요. 아, 잠깐만. 베프면 가실 것이 아니라, 베프라 하더라도, 베프면 가는 게 맞는데, 더욱이 예식장이 서울이고, 지금 메론하시국이기 때문에, 그냥 축의금만 주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은 좀 위험해요. 님 서울이잖아요. 샤이가인이 사시는 데가. 서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지? 서울이는 수도권 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은 지금 비상사태 아니야, 아직까지? 아무리 확진자가 줄었다 하더라도. 왜냐면 수도권에서 80% 나오잖아요, 지금. 수도권은 지금 아직까지도 모든 게다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추위금만 주세요. 이해합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서 이해합니다. 이거 서운한 거 아니에요. 베프라 하더라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괜히 왔다가 확진자 발생하면 이거 다 피해요. 그한명 나오면 다 전수검사 받아야 되고, 예식장도 문 닫아야 돼.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가더라도 마스크 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럴 거예요. 예식장 가더라도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식사 안 되고 답례품 받아가 이거 답례품 안에 식사하는 거안 되고 그냥 답례품 받아 끝낼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가게 안 되고 거기서 통제할 거예요. 거기서 예식장 하는 업체 측에서 많이 통제할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못 앉도록. 얘가 보통의 예식하고 많이 다릅니다, 요즘에. 특히 서울에서 하신다면. 오히려 가고 나면 좀 불편할 거예요. 많이 불편하고 좀 이렇게 좀 까다로운 것도 많고 해가지고, 가고 나면 약간 후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가고 차라리 추위금만 주고 축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결혼한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해. 왜냐하면 오히려 결혼식 갔다가 확진자 발생하면 그 친구한테 더 민폐예요, 이게. 결혼식 갔다가 확진자 발생하면 그건 오히려 더 민폐입니다. 나중에 친구 관계에서도 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국이 보통 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로나 때문에 그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모임이 다 타격을 입었어요. 문화가 다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잖아요. 모이지 안 되고 모이지 않고 모였어도 안 되고요. 결혼식을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 축하한 자리가 많고 지인은 하객이면 가야 되는 건긴 한데 그래도 안 돼. 서울이잖아요. 서울은 굉장히 심각해요.
서울은 뭘 해도 욕먹어, 지금. 서울이 지금 밉상도시 돼버렸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개밉상도시 돼버렸잖아요. 전국 최고의 밉상도시 돼버렸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할말 없잖아, 사실. 그동안 젖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조심해라, 조심해라 얘기해놓고, 예방 못해가지고 이꼬라지 났잖아요. 서울에서 뭔가 터져도 사람 다 욕하잖아, 지금. 오히려 갔다가 욕먹을 수 있어, 욕먹을 수 있어. 안 가는 게 좋아요. 아, 가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안 가는 게 좋아요, 무조건. 그냥 돈만 붙여주고 그냥 끝내요. 가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왜 고마워하지 않는 게, 이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 등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누가 왔는지 얼굴을 잘못 봐요. 누가 결혼식 왔는지 일일이 못 챙깁니다. 특히 신랑 측에서 보면 긴장을 이빠이 해가지고, 다 긴장을 해요. 하기 때문에 얼굴을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해요. 뭐 친척들이나 정말 친한 지인들은 기억하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진짜로. 결혼식 했다가, 너 그거 왔었냐? 나왜못 봤지? 이런 얘기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이게 뭐 정말 못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긴장을 이빠이 하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었는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님이 갔다 하더라도, 님이 결혼식 갔다 하더라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 니 왔었나? 나못본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거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쓰잖아요. 마스크 쓰면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돼요. 마스크 쓰면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돼. 멀리서 보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가까이 있는 지인이 아니면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마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도 누군지 못 알아보기 때문에. 일단 돈에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하라는 거야? 아, 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가씨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 가지 마시고, 그냥 축의금만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요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결혼식에 참석할지 말지 고민한 이유는 친구는 좋은 대학교 졸업했고 직장이 좋은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학력과 직장이 좋지 않아서 결혼식 하기로 갔을 때 친구의 대학교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도 올 텐데 결혼식을 할 때나 결혼식이 끝나고 밥 먹을 때 상황이 불편한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죠? 왜 불편하죠?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이 사연이 어떤 내용과 떠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일단 가지 않은 것을 추천드렸는데 어차피 안 가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왜 고민하시나요? 왜 개망신을 당할까봐? 팽당할까봐요? 이걸 왜 고민하시죠? 왜냐하면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그 사람들도 날 모르고 나도 그 사람들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 가가지고 뭐 대학교 지인들도 샤이 가이님이 누군지 모르고 샤이 가이님이 대학교 지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서로가 누군지 몰라. 알려하지도 않고 그냥 하객 중에 한 명을 알겠지. 그냥 주변 저 사람을 아는 뭐 지인 중에 한명 정도는 알겠지. 서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서로가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아니,
밥 먹을 때 상황이 불편한 자리를 갖다, 뭐 누가 불편한 행동을 합니까? 누가 무슨 뭐좀뭐 위협을 가한 사람이 있나요?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혹시 그런 행동을 할까 봐? 그걸 왜 걱정하시죠? 좀 샤이 가이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샤이 가이님은 뭔가 일어나지도 않은 걸 미리 걱정을 해요. 뭔가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 친구 직장 중이나 대학교 지인들 같이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얘기할 경우가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없어요. 절대 없어요. 거기 결혼식 자리가 누구 어떤 사람 사귀려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참석하려고 가는 거예요. 예의상 참석하려고 가는 거지,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려 가는 자리가 아니야. 모임이 아니에요, 모임이. 동호회가 아닙니다. 사모임이 아니에요. 이미 얘기하는 건 약간 사모임 같은 경우예요. 사모임도 애초에 끼리끼리 어울려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어울리지, 모르는 사람끼리 안 어울려. 내가 정말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님한테 1도 관심 없으니까 님도 그 사람한테 관심 안 주면 돼. 각자 그냥 식사하고 술 마시고 그냥 나오면 돼요. 같이 자리에 앉는다고요? 누가 같이 자리에 앉는데 따로 앉을 텐데. 따로 앉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멀리 멀찌감치 앉을 거야. 설령 뭐 얘기가 나와도 별로 신경 안쓸 거예요. 관심 안 가질 거야. 어차피 결혼식 때만 잠깐 보고 말 사이기 때문에 관심 안 가질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결혼식이라는 거는 저 친구분 결혼식 축하로 온 자리지, 샤이 가인이 누군지 알려고 온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궁금해서 온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샤이 가인도 마찬가지로 저 알고 지내려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친구의 결혼식 축하로 간 자리예요. 그게 메인이야. 자, 여기 보면 뭐 결혼식 할 때, 결혼식 끝나고 봐서 밥 먹을 때, 아니 끝나고 나서 밥 먹을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끝나고 나서 밥 먹을 때도 따로따로 해서 먹지 않습니까? 테이블 자체가 여러분 원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한 테이블에 네 명씩밖에 못 앉잖아. 따로따로 앉지, 끼리끼리 혼자서 먹으면 되잖아. 혼자서 먹는 게더 편하지, 안 그래요? 그게 뭐 요즘에 생각해 보세요. 혼밥도 뭐다 대중화 돼 있잖아. 혼자 먹으면 뭐 천양할까 봐, 아무도 아는 척안 할까 봐. 혼자 먹으면 되지. 시끌벅적하게 먹는 것보다 혼자 그냥 여유 있게 먹는 게 낫지. 그게 불편한, 그 상황이 불편할까 봐. 참, 우리 샤이가인이 참 불편할 것도 많네요. 정말 불편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불편할 것 많으시네요.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불편해 버리면 너무 숨막힐 것 같지 않나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 숨막힐 것 같지 않나? 이런 상황이 자체가 불편한 게 아니라 이미 스스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스스로 본인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샤이가이님. 그 아이디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언질을 한다거나, 미리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데 왜 혼자서 미리 그래 짐작을 하시나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남들이 설령 뭐라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면 돼. 그런 것 같다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도요. 무시하면 돼. 왜? 나는 내 친구의 결혼식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온 자리고, 난 그걸로 축하한 거니까. 난 결혼식에 참석되고 취임금도 했기 때문에 내 소개의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가면 돼요. 끝나면 돼. 맞죠, 여러분? 결혼식 와가지고 신랑 신부한테 인사하고 부재하고 자리 와가지고 사진 찍고 끝난 거죠, 그러면. 그 지인의 하객으로서 하는 역할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뭐 밥을 먹고 안 먹고는 그 솔직히 옵션 아니에요? 해도 밥을 먹고 가도 그만. 아니면 답례품 받고 가도 그냥 가도 그만. 그만 아니에요, 여러분? 꼭 목도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억지로 또 같이 있어야 돼요. 애초에 같이 있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뭘 같이 있어요.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왜 같이 있어야 돼? 테이블도 원형으로 돼가지고 뭐 각자 따로 앉아야 되는데 한 테이블 다 4명씩 앉아야 되는데 참 너무 대단한 걸 많이 걱정하신다 진짜. 있잖아요 샤이 가인이 이런 거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샤이 가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솔직히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가 아니야.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냥 아 맞다 이번에 그 메로나 때문에 결혼식 못 가지. 그럼 친구한테 못 간다 얘기하고 그냥 계좌로 이제 해줘야겠다. 친구한테 왜못 갔냐고 하면 그냥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괜히 갔다가 뭐 큰일 나면 안 되니까 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축하한다고 보내줘야겠다. 끝나는 거 그냥. 아니 설령 간다 하더라도 뭐 어차피 아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먹고 그냥 혼자 그냥 식사하고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 뭐 샤이 가니 뭐 무슨 뭐 저기 가서 뭐 사업이나 영업하려고 가는 인맥 쌓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가는 자리인데 뭘 그렇게 일일이 신경 쓰면서 복잡하게 생각하냐 말입니다. 별거 아닌 걸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샤이 가인이. 이거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게 아닌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할 게 아닌데 왜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샤이 가인이.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들이 우리들 인생에 얼마나 많은데, 정말 얼마나 많은데, 왜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되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샤이 가인님이 너무 이제 과대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발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요 샤이 가인. 이건 내가 장담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생각하는 그런 우려 발생 안 합니다. 전혀 발생 안 하니까 그냥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이번에는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그냥 계좌로 그냥 붙여주고 결혼 축하한다 메시지 보내시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또 결혼식 갈 일, 뭐 친구 중에 결혼식 갈 일이 생기면 그냥 가가지고 축하하고 축의금 내고 밥 먹고 나오면 돼. 딱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그냥 뭐 가지 말고 그냥 돈만 붙여주던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